네, 안녕하세요. 알레프 감팀입니다. 오늘은 네오 베타 3. 지금 뭐 최근에 이제 나지나스 나이키에서 그 특별하게 새로운 제품들이 지금 출시되고 있지는 않아서 그뭐 크게 이슈화 되는 제품이 별로 없는데 모렐리아 지금 네오 그3 베타 버전. 이제 이 제품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렐리아 제품이기도 하고 미즈노 제품이면서 이제 요 앞에 밴드가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였고 그 다음에 이제 베타 2와는 이제 완전 여러 가지에서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제품이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먼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저희 리뷰를 이제 이렇게 추가 리뷰를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문제를 하나 말씀드리면 뭐 저희가 리뷰 초창기도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국내 리뷰어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디지털 카메라나, 그런 거를 보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그 분야를 몰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전문적인 것들을 다뤄요. 굉장히 전문적인 것들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전문적인 걸 다루고 있어서 사실 일반인들이 들으면 디지털 카메라나 핸드폰 관련된 거 여러 가지 막 얘기를 하거나 그다음 컴퓨터 관련된 거막 얘기를 하면 저희는 이게 뭐지 하고 저는 잘 몰라요. 제가 뭐 나이가 들어서 사실은 이제 IT 기기 이런 데 아주 능한 사람은 아니어서 아마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거는 예를 들면 전공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카메라 같으면 카메라와 그다음 사진을 전공한 친구들이 있어서 이제 카메라를 예에 대해 잘 알거나 그다음 핸드폰이라 그러면 뭐 전자공학 출신이라든지 그런 게 있고 그다음 자동차는 약간 좀 자동차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긴 하는데 어쨌든 자동차 쪽그 관련 학교가 있으니까 그런 학과 출신들이 이제 자동차에 대한 어떤 뭐 시승기 뭐 그런 리뷰 같은 것들이 이제 있으면 전문성이 충분히 갖춰져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유독 이 축구하는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축구를 하고 축구화를 사서 신고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화 리뷰를 하는 사람들은 되게 우리가 알 만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존의 리뷰어 국내에 있는 리뷰어들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성이 너무나 알고 있는 지식이나 이 수준이 너무나 천박해서 그러니까 이제 천박하다는 게뭐 아주 너무 얇다고 해요 지식 자체가 솔직히 말해서 축구화를 전공을 하거나 가르쳐주는 사실 학과는 없으니까 국내 배울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렇긴 하다고 하더라도 리뷰어들의 전문성이라는 걸 솔직히 찾아볼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게 지금 이 제품 하나를, 프레데트 같은 경우는 아디다스에서 무차별적으로, 제공을 해주고, 막 좋은 평을 해달라. 이제 그런 리뷰는 뭐 저희도 예전에 가끔 다른 축구화가 아닌 이제 다른 제품으로 그런 리뷰를 부탁을 받아봐서, 근데 대부분 뭐 리뷰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게 별로 없으니까. 양말도 그랬고, 뭐, GPS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해보면, 뭐, 초기 좋은 리뷰를 할수 있는 만한 제품 수준이 안 됐기 때문에, 뭐, 좋은 리뷰를 하지 못했지만, 아디다스처럼 뭐, 프레데테를 대량으로 뿌려서, 모든 축구 쪽에 뭐, 유명한 유튜버들한테 다 뿌려놓고 테스트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좋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죠. 안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리뷰어로서 리뷰를 그래도 몇 년씩 했다는 정도가 되면 그 제품을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뭐 그러니까 착화감에 대한 핏감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 축구하든 뭐 아니면 자동차든 어떤 거든지 기본적으로 물리학적 성질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역행을 하거나 아니면 그 사실 자체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의 기본적인 물리학적 상식과 배치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면 그런 부분들을 빨리 캐치할 수 있고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국내 리뷰어들은 그러질 못하거나 아니면 그럴 능력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베타 버전이 네오 저희가 지금 이제 비교를 해드리긴 할 텐데 먼저 베타 이 3 버전 편의상 이제 3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쪽을 3 이쪽 2라고 부를 텐데 이 3에 밴드가 들어가 있으면 이상하게 밑에 밴드가 들어가 있으면 부드럽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발에 잘 밀착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네오기 때문에 가볍다고 얘기를 해요. 경량화 모델이라고. 그래서 경량화 모델이기 때문에 스프린트가 더 잘 된다고 얘기하고 그런 식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냐 하면 이 두 제품 사이의 무게는 요 이거가 더 가볍고 이게 더 무거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리뷰를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일본 미즈노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일본 축구 용품 회사에 들어가서 실제로 무게를 어떻게 표시하고 있는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니트가 들어가면 가볍다. 아니면 밴드 그러니까 니트가 들어가면 부드럽다. 밴드가 들어가면 발을 잘 모아준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틀린 얘기들이에요. 틀린 얘기들. 그 제가 요 앞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밴드가 들어가면 타이트하게 조아주는 건 맞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 베이스 레이어를 많이 입으시죠. 그 베이스 레이어가 처음에는 2웨이 스트레치로 나왔다가 일단 4웨이 스트레치로 나왔다가 최근 컨셉상은 4웨이가 극대화돼서 이제 360으로 하는데 요즘 한참 유행하는 게 여자분들 레깅스죠. 레깅스가 굉장히 유행하는데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도 그런 여자분들이 레깅스 입는 게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레깅스는 지금처럼 완벽하게 몸의 굴곡을 다 드러내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섬유 자체가 4웨이 스트레치가 아니라 당시엔 2웨이 스트레치 방식이어서 우리가 옷을 입으면 한쪽으로만 쭉 늘어나고 그 다음에 몸에 이렇게 굴곡이 있는데 그 굴곡을 그대로 다 반영하지 않고 입으면 여기 그대로 쫙 달라붙는 게 아니라 여기는 달라붙고 여기 약간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은 뜨고 이런 식이었다고요. 근데 지금 나오는 섬유들은 기능성 섬유들은 4웨이 스트레치여서 완벽하게 감싸요. 이제는. 그게 이제 가장 먼저 제가 봤던 4웨이 스트레치 방식의 베이스 레이어가 사실은 그 유명한 게 뭐죠? 그 비싼 거? 하나 있었었는데 데상트 제품, 데상트에서 그때 데상트 자체 제품이 아니라 스킨스 제품 같은 게 맨 먼저 시작했고 그 다음에 아디다스의 테크핏이나 푸마의 에보 파워였나? 에보 니트였나? 그렇게 만들어진 거 그 다음에 아디다스 나이키의 나이키 프로 이런 제품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스킨스가 먼저 4웨이 스트레치로 이렇게 그 운동 헬스 같은 걸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입으면 몸이 완벽하게 쫙 달라붙는 형태. 그 마네킹에 그걸 입혀놓고 했는데 정작 그 데상트 직원들이 그 왜 마네킹에 그 제품을 입고 그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더라고. 제가 들어가 설명을 해주고 나왔었는데 한 번은 그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그 나이키 프로나 이런 것들은 입으면 몸 전체가 완벽하게 밀착이 돼서 지금 제가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떠 있고 여기 이 양쪽 여기가 떠 있고 여기가 떠 있죠. 이런 부분들이 몸에 밀착이 안 되고 이걸 밀착을 시키려면 완전히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전에 한 5년, 6, 7년? 한 6, 7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완벽하게 안 됐다. 지금 이제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밴드, 근데 문제는 뭐냐? 컴프레션 핏이라고 하는 제품으로 나오는 것들, 몸을 타이트하게 압박하는 거. 그게 이제 컴프레션 핏은 대부분 몸을 타이트하게 압박을 하는데, 그 압박이,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그 압박이 몸을 근육을 잡아준다고 해서 좋아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지나친 압박감을 느끼게 되면 그 압박감이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발에 몸에 불편하다고 느끼는 분이 계세요. 제가 이제 그 후자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겨울 장비 소개해드릴 때 언더아머 제품 중에서 저는 컴프레션 핏을 거의 안 입고 그 뭐죠? 루즈 핏에 해당되는 그 피티드 타입을 입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몸에 슬림하게 붙는 거는 좋은데 그게 컴프레션을 하게 되면 불편해지는 거죠. 되게 그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축구 리뷰를 할 때 발저림 현상이 생기는데 발저림 현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 중족골에서 그러니까 그 이 발에는 지금 19개 근육 그죠? 19개 근육이에요. 19개 근육과 그 다음에 늘 말씀드리지만 인대만 해도 107개에서 아웃되는데 그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게 기본적으로 혈액이잖아요. 혈액의 산소를 공급을 해서 그 근육으로 공급을 해서 그 근육이 움직이는 건데 이 발을 타이트하게 조아서 저림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면 간단하게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거든요. 발에. 근데 그 혈액순환이 안 되면 결국에는 이제 통증이 생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죠. 그 저림 현상을 통해서 심한 통증이 생기거나 그 지금 이제 그 영국의 EPL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는 Black Lives Matter라는 그 캠페인에 벌어지는 그 원인을 제공했던 조지 플로이드인가요? 그, 이, 경동맥이 눌러진 거죠, 처음에. 경동맥이, 처음에는 그 목을 누르고 있다가 나중에 결국 경동맥이 눌러졌는데, 경동맥이라는 요 양쪽으로 들어가 있는 요 그, 그건 저기 뭐지? 그 동맥이거든요? 그 동맥을 그 격투기 선수들 얘기로는 여기를 7초만 누르면 혈액, 내려 들어가는 혈액이 공급이 중단이 되면 바로 기절합니다. 그리고 1분이 지나면 내산소 끊겨서 내산 상태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를 누르는 게 굉장히 그거한데, 발의 저림 현상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타이트한 정도, 여기를 얼마나 세게 누르느냐에 따라서 7초 만에 사람이 기절할 수도 있고, 약간 풀러놓으면 기절 안 할 수도 조금 더 버틸 수도 있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밴드가 들어가 있는 형태의 모든 축구와 아니면, 발볼 자체가 좁아서 끈으로 묶었을 때 발이 너무 타이트하게 느끼는 모든 것들은 결국 발의 혈액순환과 관련이 되어 있고 혈액공급과 그 혈액공급이 막히면 저림 현상, 피가 안 통하면서 생기는 게 이제 저림 현상. 그래서 저림 현상 직후에 이렇게 발을 빼서 양말을 벗어 보면 하얗게 되어 있어요. 피가 안 통해서. 이제 그런 현상을 겪을 수가 있는데 밴드 타입이라 그래서 이 밴드가 우선 첫 번째 발을 완벽하게 밀착시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밴드가 있어서 발을 밀착을 시켜주는 것 자체가 부드러운 착화감을 만들어준다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옷 같은 거는 옷 같은 거는 제 앞 영상에서도 그런 설명을 드렸었었는데 옷은 그 입게 되면 저 여기에 만약에 소매다 그러면 소매 전체를 저 요 그대로 딱 싸게 되죠. 이거를 뭘로 보여드릴까? 자, 양말로 해봅니다. 이 양말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발을 감싼다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가 완전히 다 달라붙죠. 이렇게. 그래서 발이 감싸집니다. 근데 축구하는 공교롭게도 늘 말씀 여기가 평평하고 어퍼는 발의 윗부분만 감싸게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이 구조 자체가. 그러면 발의 윗등을 감싸는 거고 발 아래쪽 이쪽 부분은 전혀 감쌀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 이 감쌀 수 없는 부분들은 딱딱하게 되어 있어요. 축구화의 특징은.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 어떤 경우에 밴드를 쓰더라도 발의 요 아웃솔 바닥의 면적 그만큼과 발 크기 사이에 이격이라든지 아니면 오버스펙이 되게 오버로 이렇게 커지게 되면 반드시 발과 축구화 사이에, 축구화 내부 공간 사이에 공간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니트 소재가 베타메시라는 소재가 사용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소재가 신축성이 있는 소재라고 하면 그 신축성 자체가 발을 완벽하게 다 감싸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밴드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요까지만 밴드가 들어가 있고, 요만큼이죠. 밴드가 들어가 있는. 보시면. 들어가 있고, 여기에도,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메쉬가 사용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이 메쉬는 지금 코팅이 여러, 그 과도하게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밴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발을 넣으면 이 축구 안은 위쪽에서 발등 자체를 그냥 밴드가 눌러서 이런 형태로 잡고 있는 형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밴드가 없는 나머지 부분,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 그리고 여기가 발등이라고 하면 여기를 밴드로 눌렀다고 했을 때 이 눌름 정도가 개인에 따라서 좀 타이트하다고 느끼면 이 발끝의 부분은 따로 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는 고정이 돼서 어느 정도 붙어 있는데 여기는 따로 놀아요. 왜냐하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특히 토박스가 조금 더 여유가 있어졌기 때문에. 반면 네오2 버전은 2의 이 베타는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첫 번째 그 이 두 축구화를 가지고요. 2와 3 아니면 네오3에서 그냥 일반 네오3와 그 다음 베타를 비교를 했었을 때 제가 앞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두 제품에 발을 넣고 나서 발을 넣은 상태로 어떤 게 더 편하냐 물어보면 밴드가 발을 꽉 누르는 게 편하다고 느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물론 그런 게 아예 없이 그냥 아무런 발을 압박하지 않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반대로 물어보는 게 사람의 몸을 뭔가로 압박을 하거나 잡고 있는 게 편한지 내 몸을 누군가가 아니면 누군가가 뒤에서 아무 잡아주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더 편하냐 그 문제예요. 그 문제. 그러니까 축구화를 아무리 리뷰어들이 기본적인 예를 들면 축구화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제품이 갖고 있는 어떤 소재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 물리적 특징만 알아도 사실은 축구화 리뷰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 분야가. 그렇기 때문에 되게 쉬울 수 있는데 문제는 그 간단하고 쉬운 것조차도 국내 리뷰어들 대부분이 문제가 뭔지를 찾지를 못해요. 네오3에 발이 편하다. 근데 모렐리아와 네오는 기본적으로 버전이 거듭할수록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더 좋아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네오는 기본적으로 경량화 모렐리아에 대한 경량화 모델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날카롭게 만들어져서 뭐 가죽이 사용되는 양, 그 다음에 발 앞쪽 그 토박스 쪽의 높이 이런 것들이 비교적 발과 잘 밀착이 되도록 만들었는데 네오3에 오면 공통적인 얘기는 토박스 부분에 여유가 생겼죠. 그러면 네오의 1, 2에서 느꼈던 그러한 발 앞을 모아주는 효과들이 없어지니까 원래 네오의 느낌보단 덜하겠죠. 그 다음에 이게 경량화 모델, 그 경량화 모델이 스피드 모델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축구화의 무게가 20g 아니면 10g 줄어들었다 해서 더 빨라지지 않아요. 그 축구선수의 능력은, 스프린트 능력은. 그러니까 경량화 모델이면 되는 건데 그 경량화는 또 어떻게 대부분 바보같이 연결시키냐면 스피드랑 연결을 시켜요. 스피드랑. 그러면 오케이. 뭐 스피드를 예를 들어 0.0001초를 더 줄일 수 있다. 좋아요. 아무 의미 없는 숫자이긴 하지만. 근데 실제로는 무게가 더 15g에서 최대 30g까지도 사이즈에 따라서 더 늘어날 수 있는 모델이 새 모델인데 이 모델을 가지고 경량화 모델이다. 그 다음에 스피드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쩌자는 거죠? 그럼 네오3의 일반 버전 이거 버전이 아닌 것과도 비교를 했을 때도 이게 더 무게 차이가 없는데 네오3에서 이것보다는 더 오히려 무거워졌고 그 뭐가 장점이죠? 어퍼의 유연성 무게를 줄이고자 하면 무게를 줄이고자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영상에서 리뷰했지만 여기는 이 가로로 지르거나 세로로 지르고 있는 스티칭이 한 줄이에요. 한 줄. 실 한 줄로 쭉 연결되어 있고 보시다시피 여기는 이 스티칭도 좀 두 줄로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실밥이. 또 한 가지. 그
그 착각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쉬를 쓰면, 천을 쓰면 무게가 더 가벼워질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바보들은 가죽을 더 얇게 가공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보다 이게 더 얇지 않아요? 아니면 가죽의 두께가 같던가. 실제로 이 제품에 어퍼에 프리미엄 캥거루 가죽을 썼다. 이거 뭐 프리미엄 캥거루 가죽 미주에서 나 쓰는 건 똑같아서 쓰는 거니까, 네오라고 해서 사실 모리엘라 2나 이런 거 다른 제품에서 특별할 건 없어요. 가죽에. 그러면 가죽을 더 얇게 가공을 했다. 1.2mm로 더 얇게 가공했다 그러면 뭐 0.9mm로 가공했다라든지. 그렇다 하면 그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얘기가 없다고요. 그게 없는 얘기를 또 이제 심지어는 지어내요. 그 다음에 지금 가죽의 어퍼가 얇아진 게 아니라 말씀드렸지만 이 패딩의 양이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때는 지금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여기는 이 패딩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굵게 되어 있어 굴곡이 되게 있는 걸로 보이잖아요. 근데 이쪽으로 오면 여기가 되게 얇게 되어 있다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 가죽이 얇아진 게 아니라 가죽 안쪽에 되는 패딩이 얇아진 거예요. 안쪽 요 사이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가죽과 그 뒤에 들어가는 천 사이에 스펀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얇게 들어가는데 그게 더 얇아졌거든요. 들어간 양이. 그럼 여기가 이게 더 들어가면 당연히 무게가 증가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그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카르보라는 요 카본처럼 되어 있는 요 부분이나 요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죠. 보시면 예, 요 이렇게 그 카본처럼 된 게 카르보 소재가 들어간 건데. 물론 카르보 소재가 왜 앞쪽에 들어가 있지 않고 여기 들어가 있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스프린트 상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힘을 지어서 이 반발력을 이용하는 건데 사람이 달릴 때는 왜 여기 들어가 있냐는 거죠. 여기는 쉔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앞발 뒷발 전체를 발을 지지해주는 강력한 역할을 하고 여기에 흔들림을 막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지금 나오는 대부분의 그 카본 플레이트를 풀레인지로 집어넣는 거는 결국에는 카본의 앞쪽까지 다 연결이 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카르보 무게와 그 다음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는 벌집 구조의 쉔크 무게가 상에 어떤 게 더 가볍냐? 카르보가 더 가볍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게를 이 제품 무게가 예를 들어서 200g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는 말에서 이 축구화는 뭐 170g, 180g 이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에 그 미즈노 럼버드로그의 소재가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소재가 물론 그 3에서는 다 바뀌었는데, 이게 제가 그 어퍼를 설명할 때도, 여기 들어가 있는 메쉬, 베타 메쉬라고 하는 소재 자체가 마치 메쉬를 썼을 때 엄청 편하고, 빛이니까 엄청 가벼워진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잘못됐어요. 메쉬 자체는 충분히 가벼울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섬유의 직조 구조를 굵게 만들었기 때문에 듬성듬성 그 자체로 같은 면적에 들어가는 실의 양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러나 그렇게 줄일수록 어프 자체 내구성이 떨어지니까 반대로 보강해야 되는 인너 라이닝은 더 강해지고 거기에 축구화 자체의 어퍼의 강성을 유지시키거나 어퍼 자체 텐션을 유지시키려고 하니까 코팅이 과해지고 그렇게 되면 결국 뭐가 되는 거냐? 옛날 아디다스 프라임 니트가 사용되는 에이스 모델 같은 게 되는 겁니다. 어퍼 성형성이 확보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 축구화는 기본적으로 밴드를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완전한 대실패적인 게 패착인 게 이렇게 발 밑부분에서 위쪽에서만 이렇게 커버를 씌우는 형태.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 밑에도 지금 그 천이 들어가 있지만 요 상태에서 요렇게만 위쪽만 이렇게 발을 엎어 씌우는 상태에서만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잘만 씌울 수 그 소재 자체가 완벽하게 밀착이 된다고 하면 굴곡을 다 반영한다고 하면 괜찮은데 문제는 이 어퍼가 이 위쪽에만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발을 밀착시킬 수 있는 조건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이 발의 구조와 이 축구 안쪽이 내부에 확보되어 있는 라스트 공간 그 안에 발의 모양과 개인의 발의 모양이 일치하지 않으면 이거는 개인의 성형성에 있어서 기존의 그 모렐리아 베타 2나 아니면 요 제품과 같이 나온 일반 모렐리아 네오 3보다도 훨씬 더 핏감이 저하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끈을 통해서 내 발의 형태에 맞도록 끈을 조정을 해서 밀착을 시키는 경우와 지금 밴드가 만들어져 있어서 이렇게 발의 전체 모양이 이미 만들어져 있잖아요, 라스트가. 그 라스트 안에 끼워, 발을 끼워 놓은 다음에 이 라스트와 일치성을 봐야 되는 경우. 그리고 끈을 조절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끈이 조절할 수 있는 영역의 범위가 이렇게 좁은 경우에 어떤 게 더 개인의 발에 편하게 핏을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이거는 되게 국내 리뷰어들도 웃긴 거고요. 예, 물론 이 3 베타 버전을 저희가 리뷰했을 때도 이 축가의 문제점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쉔크만 하더라도요. 여기 카르보가 아니어서 그냥 일반 네오2에서 사용됐을 때 이거 전혀 안 움직이거든요. 이 가운데가 반단에 고정이 돼 있어서. 근데 이게 움직이는 이 여기에 이렇게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어 여기 구멍이 몇 개가 비어 있다 디자인처럼. 그래서 무게를 줄였다. 근데 실제적으로 무리가 안 줄어드는데 아무것도. 게다가 쉔크의 비틀림 강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리뷰어들은, 멍청한 리뷰어들은 이게 비틀림 강성이 이렇게 비틀어지는데 이게 비틀림 강성이 있는 건가요? 이거랑 비교를 했을 때 쉔크 자체가 딱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 경우랑 이걸 이렇게 비교를 하면 이게 비틀리는 게 좀 많이 비틀리는 게 좋은 건가요? 그러니까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나라 리뷰어들은 다른 리뷰 분야, 뭐 냉장고든 텔레비든 뭐 어떤 리뷰든지 마찬가지인데 카메라든 뭐든 컴퓨터든 그런 리뷰를 보다가 이 축구 리뷰를 보면 우선 전혀 발전이 없는 데다가 이 축구화 자체에 대한 어떤 진지한 접근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쩌면 그게 맞는 걸 수도 있어. 신어보고 자기 발에 편하면 좋다고 얘기를 하면 되고 자기 발에 안 맞으면 아 별로다 하면 얘기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것도 안 하죠. 본인이 분명히 뭔가 문제점이 원래 기존에 신던 거 아니면 그 제품의 다른 제품 아니면 그 제품과 경쟁사의 제품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보면 특정 제품의 장단점들을 확실히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거는 거의 어이가 없어요. 전부 솔직한 리뷰라고 하면서 솔직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솔직하게 말하든, 그러니까 좋게 말하든, 뭘 말하든, 뭘 아는 게 있어야지 솔직하게 얘기를 할 건데, 본인들이 아는 게 없어. 그러니까 아는 게 없으니까 솔직한 리뷰가 안 되죠. 예.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봤을 때는 그거 아닌데 라고 얘기를 하지만 본인들은 아는 게 없으니까 본인이 아는 범위 내에서 얘기를 떠든다고, 그냥. 두 제품 상에 사이드 메쉬 부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미즈노 럼버드로그가 지금 코팅 처리된 위쪽에 붙음으로서 그냥 일반적인 네오 3에 비해서 엄청 단단해졌어요. 옆쪽이 이 정도가 되면 물론 발이 넣어서 신으면 어느 정도 이 인조가 좀 그 니트 타입도 성형이 안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거 이전에 네오 3 버전의 인조 가죽 부분이 너무 부드럽게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착화감에 비교가 되질 않아요. 그 제품은. 그 다음에 이 제품만 하더라도 지금 이 레이저 프린트 처리가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이 럼버드가 아예 PVC가 없어요. 여기에는 이게 없고 당연히 이게 여기는 있으니까 당연히 무게가 증가되겠죠. 무게가 증가되는 요소들이 여기 압도적으로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더 가볍다. 미친 소리죠 이거는. 그 우리나라 리뷰 일본에 미친놈들이에요. 이런 얘기 극단적으로 하면 왜 그런 그따위 리뷰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인솔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지고 뭐 거칠해졌다, 부드러워졌다. 근데 바보들이나 이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바보들이나. 3와 2를 비교를 하면, 어떤 경우에도 네오 베타 2가 이 3보다는 훨씬 압도적으로 여러 가지 점에 장점이 많아요. 라스트의 형태.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자꾸 네오3에 대해서 베타뿐만 아니라 그냥 3도 축구화의 길이가 늘어났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품의 길이는 똑같아요. 늘어난 게 아닙니다. 늘어난 게 아닌데, 우리나라 분들 상당수가 축구화를 구매할 때 모든 그 포커스가 길이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오베타3를 어떤 분이 착용을 하시고 물집이 생기는데, 물집이 생기는 원인이 단순하게 길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up
래퍼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풀 히트로 되어 있는 제품들 중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많은 제품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나이키 같은 경우에 이제 비전하고 그 베놈이 있다고 치면, 비전은 굉장히 얇게 가공을 했기 때문에 발이 부드럽게 들어가죠. 너무 부드러우니까 쿼드핏을 집어넣어가지고 발을 좀 잡아주도록 만들었고, 베놈은 어퍼 자체가 너무 단단해서 어퍼 성형성이 별로 없으니까 쿼드핏은 제외시키고 신발은 만들었지만 어퍼 성형성이 확연히 떨어져 버리니까 그 성형이 될 수 없죠. 블레이드 같은 거를 성형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폐기가 들어가는 건데, 일반적으로 니트가 사용이 돼서 좋은 착화감을 유지시켜주는 축구화는 없어요,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아디다스에서 나오는 축구화 중에 니트가 사용되고 있는 축구화라고 할 만한 게 없어졌죠. 왜냐하면 네메시스나 그 다음에 X는 니트가 아니거든요. 우분천이지. 그 자체가 틀려. 그 다음에 프레데터 같은 경우도 니트는 부분적으로 이런 부분에 사용이 되는데, 이렇게 사용이 되고 끈이 있다 그래서 이 축구화의 핏감과 그러면 미주노상의 핏감이 있는데, 결국 문제는 저희가 이 제품을 리뷰할 때 말했지만 돌기도 돌기이지만 이 어퍼 자체가 지금 이 미주노에 사용되고 있는 이 인조가죽 니트의 어퍼 정도는 여기랑 큰 차이가 없어요. 차이란 뭐냐? 이 프레테 쪽에서는 안쪽에 이너 라이닝을 더 단단하게 만든 것 뿐이에요. 그럼 이 프레테의 착화감이 미주노랑 그 차이가 없다고 하면, 미즈노가 내세우는 맨발 감각, BF라고 부르는 요분부터 BF, 베어풋의 컨셉에 이 맞는 제품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미즈노가 맨발 감각의 경량화를 추구했는데, 네오3는 결과적으로 베타한 얘기를 하자면 맨발 감각을 실현시키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경량화에도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델은 사실은 필요가 없죠. 밴드를 넣었다는 거 말고는 대신에 지금 이 어프 소재도 같고, 여기 소재도 같고, 그 다음 인조가죽에 사용되어 있는 여기 니 사이드 쪽에 있는 양 사이드 들어가 있는 베타메쉬 소재가 있고 코팅을 처리한 거와 그 다음 인조가죽 두 개 차이밖에 없는데, 지금처럼 가격이 몇만 원씩 차이가 난다, 이거는 넌센스예요. 예를 들어서 이 정도 급에서는 만약에 네오2와 비교를 한다 그러면 카르보 소재가 사용되었다, 메쉬가 사용이 됐다, 레이저 프린트 처리를 했다, 그런 부분들이 다 이 제품의 그 제조하는 데 있어서의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인식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거라면. 그러나 지금 이 모델에서 밴드를 집어, 이 천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니트 메쉬를 사용해서 코팅을 했다, 이것 때문에 이 제품의 가격이 네오3에 비해서 월등히 비싸야 된다, 그거는 한마디로 넌센스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타당성이 없는 넌센스입니다. 그럼 둘 중에 뭐가 당연히 이게 나을 수밖에 없어요. 착화감 상에서도 말했지만, 어떤 형태로든 지금까지 만들어진 니트가 이렇게 풀밴드로 돼서 발을 타이트하게 잡도록 하는 모든 형태 다 실패했었어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그 모델로 계속 지속적으로 제품을 못 만들어내니까 현재까지도. 예. 그러니까 니트로 성공하는 초기 제품들은, 나이키에서 오히려 나온 초기 제품들은 오히려 삭스핏에 가까운 핏 형성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네오 베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삭스핏이라고 할 만한 게 아예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쉔크 강성도 이렇게 다 휘어지는데 이게 쉔크 강성이 확보가 되냐 이거죠. 이런 식으로 어느 부분에서 쉔크 강성이 확보가 된다는 거죠. 이게 이 구조보다도 이렇게 가운데 그냥 약간 저 피율을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로 그것보다도 훨씬 더 못하는데. 그러니까 국내 리뷰, 축구 리뷰에 그 흘러가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는지, 사실은 이제 이게 뭐 저희가 사실 걱정할 건 없죠. 저희가 걱정할 건, 저희가 하고 싶은 거 하면 그만이긴 한데, 대개 보면 아직도 그 축구화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들을 길이 방향에만 의지를 해서, 뭐 이걸 신었는데 물집이 생기니까 사이드를 다운했냐 아니면 사이드를 업하냐, 근데 물집의 원인 자체를 개인들이 잘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사이즈 업이나 사이즈 다운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쉽게 쓸 수도 없고, 길이감이 길어졌다라든지 이런 얘기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건데, 각 개인들은 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축구화는 단순하게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발의 길이에만 그 뭐죠? 그 저기
그 몸매에 있는데, 축구화는 절대 발의 길이만 가지고 그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처럼 토박스 내부의 공간이 일정하게 어느 정도 딱 정해져 있는 경우와 이렇게 개방, 완전히 개방된 형태에서 발의 공간을 자기 발에 맞도록 형성시킬 수 있는 거는 완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는 발의 길이가 비교적 발의 길이에 대한 그것도 영향이 적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미 어퍼가 발을 일정한 공간 내부에서 제한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강제로 지금 발이 밀착을 시키고 있는 건데 그 상태에서 길이 여기 타이트하듯이 길이를 늘리면 원래 길이를 크게 해서 신는 경우는 상관이 없겠지만 그 물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물집에 관련돼서 말씀드렸지만 발에 딱 맞기 때문에 물집이 생길 수도 있고요 크기 때문에 생길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 했었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그 제가 살고 있는 부산에 있는 그 미군부대에서 흘러나온 축구 나이키 축구화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축구화가 제가 신는 원래 그 발 사이즈보다는 5mm 이상 거의 한 10mm 정도 컸던 것 같은데 그 나이키 축구화니까 호기심에서 신고 아침 운동 나가는데 갖고 나갔다가 발이 피범벅이 됐습니다. 피범벅이 이거 사이즈가 크니까 발볼이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그 발볼 자체는 문제가 없었겠죠. 그러나 발이 밀려나가는데 힐 쪽, 이 안쪽에 있는 구조가 결국 그 힐컵의 라스트 모양 이런 것들이 그 발, 그 발, 제 개인의 발 뒤꿈치 모양하고 그 다음에 축구화의 힐컵 모양 이런 것들이 일치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나이키 일반 운동화를 신는다거나 아니면 국산 축구화를 신어도 발에 문제가 없었었는데 꽤 좋은 알려져 있는 브랜드. 그러니까 80년대만 해도 국내 나이키가 정식으로 들어오지도 않을 때였으니까 80년, 81년 이럴 때만 하더라도. 근데 그 당시에 뭐 그런 축구화를 예를 들어서 신었다 했는데 어쨌거나 발이 피범벅이 돼서 난리가 났었으니까. 근데 그게 사이즈가 컸는데도 물집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이즈를 늘린다 그래서 물집이 생기는 거는 물집이 안 생기 물집 생기는 축구화가 사이즈 5mm 늘린다 해서 물집 안 생긴 데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사람들이 이 축구화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도 많고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도 많고 그러니까 길이상으로 그 자기 발에 뭐 볼이 좁으니까 볼이 너무 좁으니까 이 축구화 꼭 신고 싶으니까 5mm 간다. 그래서 조금 편해졌다. 물론 편해질 수 있어요. 발이 움직이는 게 타이트한 정도가 달라집니까?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늘 말씀드리지만 축구화가 본인의 발에 딱 맞게 해서 움직였을 때 여러 가지 발에서 그 우리가 그 뭐지 얻을 수 있는 감각들이 공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발과의 축구공 사이에 그다음 발과 축구화 사이에 발과 축구화와 공 사이에 이격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 아무리 어퍼를 얇게 가공을 하고 뭘 했다고 하더라도 밀착감이 떨어지니까 밀착감이 떨어지는 공간들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소위 말하는 터치감이 온전히 유지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사이즈를 업을 한다, 사이즈를 다운을 한다 이럴 때는 늘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연 그게 본인이 어떤 축구화를 사이즈를 다운시키거나 아니면 사이즈를 업해야 될 이유 그리고 충족시켜줄 수 있는 조건인가 하는 걸.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없이 단순하게 사이즈 다운, 사이즈업 내는 거는 기본적으로 축구화 선택하는 방법상에서 틀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뭐 축구화 사용 경험이 많지 않은 중학생이다, 고등학생이다라면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그래도 축구화를 한 20, 30개월 이상씩 한 10년 이상, 15년 뭐 이렇게 신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10년이라도 뭐 축구화를 브랜드별로 이렇게 해서 한 뭐 10여 가지 이렇게 신어보신 분들은 제가 뭐 어떤 얘기를 하는지 분명 아실 수 있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단순하게 이게 뭐 밴드가 들어가 있으니까, 아, 밴드가 있으니까 잘, 발에 잘 맞겠지. 잘 붙어주겠지. 그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축구화는 니트가 사용되어 있고 하지만 삭스핏을 구현할 수가 없는 축구화예요. 네. 니트가 되어 있고, 우리가 목이 올라와 있고, 이런 밴드형의, 뭐죠? 그게, 저기, 니트가 사용이 되면 대개, 삭스핏이나, 뭐, 락다운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것과 상관이 없어요. 이 축구화는.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죠. 물론, 신고,
발에 잘, 본인의 발에 잘 맞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그 나름대로 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네오 자체가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모렐리아 네오2나 뭐, 아니면 모렐리아 2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베어풋인데, 그 베어풋을 느끼기 이전에 발에 이미 밴드가 타이트하게 감싸면서, 밴드의 조임 현상을 우리가 발이 느낄 수 있다고 하면, 그 자체가 이미 실패예요. 그거는 왜냐면, 공에 접촉을 해서 하는 순간들은 굉장히 짧은 순간들로 터치가, 60번, 70번을 한 경기에 만약에 터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공이 발에 와 닿는 순간은 0.1초 뭐 이런 순간들이에요. 그러나 축구하는 90분이면 90분 동안 내내 신고 있어야 되는데, 그 내내 신고 있는 동안, 이 밴드가 발을 압박을 하는 느낌이 있다. 밴드가 발을 누르는 느낌이 있다. 이러면, 터치 이전에, 베어풋 터치 이전에, 맨발의 감각 이전에 이미 우리는 이 별것도 아닌 밴드에 의해서 고유의 터치감은 이미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축구화가 나오고 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물집에 관련된 부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뭐 발에 잘 안 맞다, 사이즈가 크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특히 만약에 이 밴드 형태는 그대로 유지가 되되 이 라스트 자체가 네오2의 상대 때 발이 모아주는 형태였다 그러면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쓸 경우에 더 타이트하게 조여지만 발에 따라서 이 핏에 완벽하게 들어가기만 하면 완전하게 밀착이 돼서 발이 안에서 움직이지 여지가 전혀 없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여지. 그러나 이 공교롭게도 여기에 있는 토박스의 공간이 약간 늘어남으로써 발이 이격현상, 발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오히려 더 생겼고, 그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더 생김으로써 이 축구화는 발과 축구화 사이의 내부에 밀착되지 않는 이격된 부분들이 더 많은 생기기 때문에 이 축구화가 각 개인의 아주 그 제한된 사람들만, 이 축구화의 라스트에 잘 맞는 소수의 제한된 사람들만 이 축구화의 핏이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고, 나머지는 이 밴드나 조종된 라스트 때문에 오히려 안 맞아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타3를 어쨌든 구입하시는 분들은 이 점은 반드시 알고 축구화에, 이 축구화에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반면, 베타2 같이 끈이 되어 있고 개방된 공간, 그래서 많은 특별하게 제한되지 않은 공간 영역에서 이 축구화를 벌림과 아니면 조임을 통해서 사실 턱은 문제가 아니에요. 턱은 어떤 형태로든지 문제가 아니고, 이 축구화에 여기에 이렇게 벌어져 있는 이 면적에 턱은 단순하게 발등을 덮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만 여기에 있는 공간이 얼만큼 벌어지고 얼만큼 좁혀질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얼마나 개방적으로 운영이 돼서 각 개인의 발에 잘 조정이 가능하냐, 그게 우리가 말하는 성형성인데, 그 성형성은 단순하게 캥거루 가죽이기 때문에 확보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축구화의 기본적인 구조, 신발에 우리가 대부분 신고 있는 신발이 텅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형태가 있고, 개방된 구조에 끈으로 왜 묶느냐, 많은 축구화들이, 많은 신발들이. 그거를 알면 사실은 이런 밴드라든지, 나의 무슨 니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궁금증, 의문점, 이런 것들은 다 해소가 될 수 있어요. 축구화는 물론 특수합니다. 스파이크가 달려요. 그러나 그 축구화가 갖고 있는 그 특수화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그 제작 방식에 있어서는 다른 신발의 제작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고 있는 많은 운동화들, 뉴발란스든 나이키든 아디다스든 뭐 리복이든, 많은 운동화들은 기본적으로 신고 편한 거를 우선으로 만들어져요. 아식스도 마찬가지고 미즈노도 마찬가지고. 그 원칙을 벗어나게 되면 신어서 불편한 요소가 있다고 하거나, 신어서 너무 타이트하다거나 이런 요소가 있다 그러면 그런 운동화를 좋은 운동화를 할 수 없겠죠.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뭐 몇 년째, 한 2, 3년째 신고 있는 제품 중에 아디다스 그 부스, 이큐먼트 부스트가 있는데요. 부스트 들어가 있는 게 EQT 버전. 발이 타이트해요. 타이트한 이유가 역시 개방된 이런 구조가 아니라 어퍼 전체가 덮는 구조라서. 근데 그 타이트함 정도도 예를 들어서 리액트 모델에 있는 뭐 제품이나 아디다스에서 퓨어 컨트롤인가요? 뭐 그런 모델에서 니트로 다 글러사했다 하더라도 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운동화를 신을 때 그 타이트한 정도가 잘 조정이 되어 있으면 니트 전체가 덮고 있는 일반 운동화라고 하지만 편해요. 근데 그거는 축구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발을 홀드할 필요가 없으니까 편하도록 만들 수 있어요.
축구화를 개발을 할 때는 일반 운동화를 신고 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편안한 정도로 축구화로 구현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네오3 같은 경우는, 베타3 같은 경우는 그러한 일반적인 축구 신발 제조 방식에, 그 다음에 발을 밀착시키는 방식, 그 다음에 발을 편하게 만드는 방식에서는 이미 멀어져 있는 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거까지 제가 오늘 그 비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그 최근 네오3에 대한 제품을 아마 주말 정도에 영상까지 다 공개된 이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라이브 네오 제품에 대한 별도의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네오2 베타와 그 다음에 네오3 베타를 비교를 잠깐 해드렸는데요. 네오 요 제품에 대한 리뷰는 저희가 또 따로 있으니까 보다 구체적으로 2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요 영상을 따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제품도 따로 저 영상이 올라가 있으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 그 각각의 영상을 한번 찾아보신 다음에 서로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추가가 나오면 그 충분한 제품에 대한 어떤 그 리뷰들의 리뷰라든지 아니면 제품 정보를 아시기 전에 선뜻 구매하시는 거는 좀 지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차를 비교를 하면 아주 오래전이긴 한데 오래전에 미국에 계신 분한테서 제가 얘기 들었는데 보통의 미국 사람들은 이제 신차가 나오게 되면 신차가 나오고 나서 보통 6개월 아니면 1년 뒤에 산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차들이 실제 도로에 나와서 충분히 다녀본 이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제품도 뭐 리콜이 될 수도 있고 자발적 리콜이든 아니면 그 충분히 많은 소비자들 테스트된 다음에 조금 더 이제 개량이 되거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보관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하고 나면 그때서 이제 이 제품이 충분히 상품성이 뛰어나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미국 소비자들이 비교적 많이 산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축구화도 새로 나왔을 때 금방 매진이 될 거라고 보고 먼저 서둘러서 구입하시거나 그런 경향이 있으신데 그것보다는 조금 충분히 제품들을 신어보시거나 이런 그 시간을 가지시고 축구화를 구입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희 리뷰를 댓글을 보면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바로 예약을 했다. 뭐 20% 할인해준다, 30% 할인해준다. 거기에 그냥 축구화 사서 신어보시고 뭐가 맞다 안 맞다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도 축구화 리뷰를 참고를 하실 때 너무 신제품이 나왔다고 그래서 프레트가 대표적이죠. 뭐 나오자마자 많은 분이 사셨는데 사신 분들의 상당수가 돌기 떨어져 나가는 현상 때문에 애를 먹고 계시고 또 프레테라에서 특별하게 재미를 못 보시고 예.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베타3, 베타2 두 개를 가지고 과연 어떤 게 더 성능상으로 봐서 더 우수하고 더 잘 만들어진 제품인가 하는 내용을 가지고 같이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